2022학년도 경희대학교 편입 기출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실강 이후에 여러분 리뷰할 때는 듣기 편한 배속으로 설정해서 수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희대 입문하게 될 때는 여러분이 시간적인 압박감은 없을 거예요. 40문항에 90분이라는 시간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부분은 충분한 학교입니다. 다만, 이렇게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학교에게는 여러분의 실제 기출을 대비할 때 연습했던 그대로를 적용을 하고 이후에 남은 시간은 스스로 부족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하는 부분으로 매듭을 짓고 나서 마지막에 OMR을 작성하는 순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연습을 시킬 때는 70분이라는 시간을 기준점으로 연습을 시킵니다. 충분히 70분 정도의 시간만으로도 들어올 수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70분으로 연습을 시켰는데, 예를 들어서 70분이라는 시간에 정확하게 맞추어서 만약에 문제를 다 풀었다. 그럴 경우에는 나머지 15분 정도는 바로바로 마킹을 하기보다 내가 이 문제만큼 헷갈렸는데, 그런 문항들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마킹을 해서 90분을 온전히 다 써야 되겠죠. 자, 다음으로는 이 경희대의 어휘와 논리 같은 경우에서 단어 수준은 우리 파트 1 정도만 하더라도 충분합니다. 논리는 GRE 기반을 하지긴 하지만 기초적인 난이도로 출제를 하기 때문에 전혀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식 노트의 어떤 난이도보다 훨씬 더 체감상 쉬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경희대는 현재 차등배점을 두고 있는데 이 기준점이 난이도를 기준점으로 한다고 보기에는 적절치 않습니다. 예, 난이도로는 이제 나누는 것 같진 않다. 자, 그래서 배점이 높다고 해서 여러분 문제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분석하면서 계속해서 느끼는 거지만 경희대학교는 성균관대와 한국외대 문항을 차용하고 있기 때문에 경희대 원서 접수를 희망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반드시 성대와 외대에 관련해서 다개념을 풀이를 하고 꼼꼼하게 분석을 하고 나서 입실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2022학년도 경희대학교에서 합격이 여기에서 갈릴 수 있겠다라는 부분으로는 19번과 22번과 30번 정도로 볼 수가 있겠고, 30번 문항의 경우에는 틀려도 괜찮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보시면 imminent, 우리가 임박한이라는 의미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외우는 동의어가 몇 번이에요? 1번에 impending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정답률이 아마 100%가 떴을 거라고 봅니다. 2번, dissolve라는 단어는 뭐 녹이다, 사라지다, 흩어지다 이런 의미인데, 3번에 dissipate가 무슨 뜻이죠? 소멸하다 또는 뭐 낭비하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dissipate 바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번, tenuous라는 단어는 가느다란, 얇은, 그러다 보니까 뭐 빈약한, 보잘것없는이라는 의미로서도 많이 쓰이죠. 그래서 fragile 이란 의미로서 동의어가 만들어질 수 있겠고, 4번에 인색한, 굳은의 의이란 단어는 frugal, 절약하는, 검소한 이런 의미로서 5번이 되겠죠. 그러니까 정답이 바로바로 나와야 됩니다. 5번에 illuminate는 설명하다죠. 정답 2번이 되겠고요. 6번, impregnable. 이거는 정복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정답 4번이죠. 7번, permeable. 삼투성의. 그러니까 그만큼 침투할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porous라는 의미가 뭐예요? 구멍이 많은 이란 의미죠. 따라서 정답 3번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어는 파트 1의 수준의 난이도이기 때문에 뭐 고려대나, 고려대란다. 중앙대학교라든지 또는 서강대
또 2대 논리 이런 식의 어려운 이제 문제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단어는 파트 1 정도만 알아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8번에서 이제 12번 논리를 우리가 보도록 할 텐데, 논리는 제가 앞서 설명했듯이 GRE를 기반으로 출제하기는 하나 기초적인 난이도에 불과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논리를 봤을 때도 그렇게 어렵다라고 굳이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이 빈칸을 기준점으로 나는 이게 눈에 띈다라는 부분이 크게 두 가지가 보여야 됩니다. 빈칸을 기준으로 나는 이게 눈에 좀 띄더라라는 부분이 반사적으로 이게 학습이 되어야 해요. 자, 처음엔 소와 대절이 저는 눈에 보이던데 다시 한번 소와 대절이 눈에 보여. 인과관계를 뜻하죠. 인과관계. 자, 두 번째는 due to라는 부분도 눈에 띄죠. 때문에 라는 것도 인과관계를 만드니까요. 자, 그러면 due to와 so 이하와 이두 부분이 합쳐서 누구와 순접을 이루어야 돼요? 결과를 의미하는 대절 이하와 순접을 이루어야 되죠. 만약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나 더 보인다면은 embarrassing 이라고 해서 우리 분사 구문이 또 이어져서 나오고 있죠. 얘도 세 번째 근거가 될 수는 있으나 여기까지는 갈 필요는 없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접근 가능성 때문에 어디서나 접근이 가능하다 이런 의미죠. 17세기 말 정도의 바르크 예술이 유럽의 정체성을 빈칸하더라. 자, 그러면 일단은 두 번째 근거를 봤을 때는 접근 가능성에 관련된 것이 들어갈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루이 14세가 그것을 프랑스의 공식적인 스타일로 언명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선언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여기서 공식적인 스타일로 양식이라는 부분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랬을 때 다음 중 선택지는 뭐가 적절할까? 이렇게 본다면은 바로크 예술이 뭐 공식 스타일에 의해서 평가가 절하된다든지 한계가 있다든지 4번의 적대적인 다 어때요? 톤이 마이너스입니다. 여기서는 distinct from이라는 의미도 구별이 된 이런 의미죠. 이거는 지금 구별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자, 공식적인 스타일로 선언을 하였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르크 예술의 톤은 부정적이진 말아야 된다. 그랬을 때 하나가 있죠. 누구예요? 3번이죠. 의미로서는 어디 어디에 자리를 잡다 이런 의미잖아요. 수동이 됐으니까 바르크 예술이 유럽의 정체성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돼야죠. 따라서 정답 3번입니다. 자, 9번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었을 때도 약간 갸우뚱 거릴 수 있는 문항이기도 한데, 자, 항상 빈칸을 기준점으로 나는 여기가 눈에 띈다라는 것을 반사적으로 학습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제가 형용사와 동사를 물어볼 때는 반드시 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도 시사를 합니다. 자, not wanting to offend my mother. 나의 엄마를 화나게 만들고 싶진 않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저는 흑백 논리를 쓰고 있구나. 엄마를 화나게 하면 안 되네. 뭐할 때? 나의 결점을 이야기를 할 때, 엄마를 화나게 하고 싶진 않고, 이렇게 하고 싶어. 그게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리고 해석을 해봅시다. 자, 피아노를 처음 배우고 끝날 때쯤에 이야기했어요. 선생님이 나한테, 너 리듬이 없어. 자, Closter Tone Deaf. 이 단어 모를 수 있어요. Tone Deaf라는 의미를 모를 수 있는데, 앞에 누가 있어? And가 있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겠지 뭐. 그러니까 너 리듬이 없어. 이렇게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대요. 그렇지만 나의 결점을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리듬이 없어라는 걸 말을 할때 빈칸하고 싶어하죠. 엄마를 화나게끔 하는 게 아니라. 여기도 그럼 마찬가지로 톤은 부정적이지는 않은데, 자, 지금 당연히 분별력이 없다거나 이게 무지하다거나 이런 건 아니죠. 그죠? 자, 그런데 이게 지금 나의 어떤 실수, 결점을 이야기를 할 때, 뭔가 대담해야 돼? 화내지 않게끔 하려고 하면은, 대담해야 돼? 막 격렬해야 돼? 열정적이고? 그런 게 아니죠. 요령 있게 이야기를 해야죠. Tactful.
요령 있는 이런 의미잖아요. 따라서 정답이 확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선택지에서 정답으로서의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2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주아리 문제를 그대로 갖고 왔던 것 같아요. 자, 10번에서 12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칸을 기점으로 눈에 띄는 거. 이거를 19세기부터 읽었다면 여러분 잘못 접근하는 거예요. 빈칸을 기준점으로 일단은 however가 눈에 띄어야 되겠고. 그죠? 그 다음에 저는 기준점으로 잡는다면은 여기서부터 기준점을 잡았어요. 40% 정도 되는 주민들이 식단으로 생존하고 있어요. 거의 전체적으로 감자로 구성된. 그러니까 감자라는 식단으로 지금 우리가 먹고 살고 있다. 자, 1845년에서 1849년까지 지속되고 있는 블라이트라는 것이 감자가 빈칸화 되도록 유발하였습니다. 자, 지금 우리의 주식은 감자인데 역점이 나왔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때 빈칸의 경우에 톤은 어떻게 되겠어요? 부정적일 수밖에 없겠죠. 됐습니까?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지금 더 이상 뭐할수 없다. 자, 따지면은 우리가 플러스적인 걸로 본다라고 한다면은 어디? 다이어트가 되겠죠. 그러면은 빈칸은 누가 들어가야 돼요? Not 다이어트가 되겠죠. 그런 의미를 가진 선택지가 누구예요? 1번이죠. 자, 11번. 자, 빈칸을 기점으로 여러분 눈에 띄는 친구가 혹시 보이나요? 저는 쏘가 눈에 가장 많이 띕니다. 쏘가. 자, 인간의 본성과 긴 거리가 제한 속도를 넘기는 걸 소중한 전통으로 여겨왔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한 속도를 넘기는 거는 부정적이 아니면 긍정적으로 이야기라고 하세요? 긍정적으로 이야기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연결해 줘야죠. 입법안자들은 당연히 대중들의 수요를 응하면서 그들은 과속하는 거에 관련하여. 자, 중심 소재를 제가 이렇게 표시할게요. 제한 속도를 넘기는 거. 과속에 페널티를 부과한대요. 페널티를. 이거 어떻게 돼 있어? 페널티를 부과하면 좋을까 싫을까? 우리 지금 이 글에서 과속이라는 거는 소중한 전통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벌금을 부과한다면은 당연히 싫어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결사 소로 연결해주고 있기 때문에 뭐 하겠다? 아, 거절하겠구나라고 볼수 있겠죠? 따라서 정답 1번 정도 볼수 있겠습니다. 12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12번 문제를 틀릴 때는 여러분들 만약에 Far Cry 이 단어를 모르면 틀릴 수 있어요. Far Cry란 단어를 모르면 틀릴 수가 있는데 이 단어가 어떤 의미죠? 현격한 차이란 뜻이죠. 현격한 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후 관계를 역접을 뜻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역접을 뜻할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만약에 몰랐다면은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this picture 여기서부터 볼게요. this picture. 자, 이 그림이 불모지 풍경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뭐와 차이가 있어? 빈칸한 화성과 차이가 있대요. 자, 지금 앞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는 앞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뭐예요? 불모지였어요. 그러면 지금 이것과 대조가 돼야 되죠. 누구로 인해서? 여기 대조를 뜻하는 현격한 차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때 화성의 경우에는 불모지와는 반대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우리가 배런의 반이어가 뭐죠? 그게 fertile 정도가 될수 있겠죠. 비옥한 이런 의미죠. 따라서 12번은 아마 Far Cry라는 의미를 모르면 틀릴 수 있다. 이제 앞으로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역접으로 인해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충분히 주아리의 난이도 하 정도 되는 기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후에 이제 13번의 독해부터 40번까지 빈칸 문제가 계속해서 출제가 되는데,
마찬가지로 난이도는 역시나 동일하더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 순서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서기 100년에 관료가 이런 걸 재배하였습니다. 여기 그냥 눈으로만 보는 거예요. 아, 이런 걸 재배했구나. 그리고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페이퍼를 만들었습니다. 자, 일단 처음에 뭐가 중요하다? 중요한 건 결과가 항상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페이퍼를 만들었대요. 자,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흘렀으니까 됐고, 앞부분 됐고, 사람이긴 사람인데 수도생이래요. 같은 신성한 문거를 반복적으로 쓰는 거를 지루해하는 그 수도생이 신성한 문구를 나무판자에다 조각을 했어요. 그리고 뭘 만들었어요? 인쇄술을 발명했대요. 자, 나무판자에다가 조각을 한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가 중요한 거죠. 뭘 발명했다? 인쇄술을 발명했구나. 그러니까 처음에는 paper, 그 다음에는 printing 이거죠. 자, 그 다음. 선택지에서 어쩔 수 없이 A, B, C, D를 다 고려를 해야 되는데, 자, A번을 보면은 정부가 페이퍼머니를, 그러니까 지폐를 인쇄하는 것을 착수했어요. 자, 지금 우리가 프린팅에 관련돼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가 바로 페이퍼머니의 프린팅 사업을 착수하는 걸까? 여기를 눈여겨보면 되겠고, 자, 그 다음 뭐더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시간 뺏기는 거예요. B번 넘어가야죠. 시간이 또 흘렀습니다. 상인이 또 다른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시도를 했어요. 자, 저는 일단은 여기에서 느꼈던 게 있었는데, 문제점을 뭐 한다? 해결한대요. 혹시 이거 읽으면서 만약에 여기서 말했던 문제점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여기 앞에 있었던 반복적으로 글을 썼던 거 이런 게 문제점일 수 있지 않을까? 두 번째, 해결책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결국에 프린팅을 발명했던 것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지금 another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another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똑같진 않아도 돼요. 글이 열거니까. 요렇게도 생각을 할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돈이긴 돈인데, 고객들이 사용했던 돈은 끔찍하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누가 처음 등장했어요? 돈이라는 게 등장했어요. 그게 끔찍하다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끔찍하다라는 것 자체가 문제점이 되죠.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일단 여기서 여러분이 A번과 B번에서 순서가 바로 눈에 띄어야 되는 게, 돈이 먼저 나온 다음에, 집회 인쇄업을 착수하게 되는 거지. 집회 인쇄술을 먼저 착수하고 돈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적어도 B번이 A번보다는 앞에 있어야 하더라라는 걸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It was mostly iron coin. 그러니까 철 돈이었대요. 이것은 1.5파운드의 철이 필요했대요. 뭘 사는데? 소금 1파운드를 사는데. 그게 문제점이라는 거죠. 이거는 뭐와 동일하다? 오늘날. 자, 여러분 옆에를 보시면 됩니다. 식료품점에서 nothing but 오로지 페니를 가지고, 그러니까 무일푼으로 쇼핑하는 것과 같아요. 자, 문제점이죠. 자, 여기서 그 다음에 사람들은 시작하였습니다. 클라임 체크를 물건을 사는데 이용하기 시작했대요. 자, 일단은 클라임 체크가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B번. 그래서 상인들은 고객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동전을 그에게 맡겨라. 그 대가로 뭘 준대요? 클라임 체크를 준대요. 자, 어때요? 누가 먼저 나와야 되죠? 여기서는 누가? 관사라는 시그널을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있죠. 적어도 누구보다 D번이 10번을 앞질러 가야 되겠구나.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말했던 건 아까 뭐였죠? 얘는 해결책이죠. 그죠? 그러면 어디가? B번이 있는 부분이 뭐예요?
문제점이죠. 문제점은 해결책의 순서로 가야 되니까 순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이렇게 B번에서 D번으로 오고 그러고 나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C번으로 갔다가 마지막에 뭐를? 지폐를 인쇄하는 것을 착수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래서 B번, D번, C번, A번이 될수 있는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에 순서 배열 말고 이제 문장 삽입 들어갈 텐데, 자, 여러분 지금 이렇게 문장 삽입이 단독으로 있을 때는요, 어차피 문장 삽입은 주어진 문장 파악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데, 지금 특히나 문장 삽입이 단독으로 들어가 있다면 주어진 문장을 일단 파악을 하고 전후 관계가 파악이 됐을 때그 부분을 어디에서 여기 본문에서 빠르게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정답이 도출이 되면 굳이 읽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결과적으로 그들은 상당히 높은 농도의 이산화탄소를 견딜 수 있다. 자, 일단 결과라는 값이 일단 나왔어요. 그죠? 결과라는 값이 나왔고 그들이라는 것도 우리가 궁금하긴 해요. 그죠? 그들이 누군지 알아야 되니까. 근데 이게 뭘 견디더래? 상당하게 높은 이산화탄소를 견딜 수 있대요. 그럼 앞부분에 뭐가 나와야 돼? 앞부분에는 이산화탄소가 나와야 돼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앞부분에는 이산화탄소가 나와야 되는데, 일단 A번 앞에 없죠. 어때요? B번 앞에 있습니까? 뭐, 동물들의 혈액은 대략 30%의 높은 산소 운반, 그리고 저장 능력 같은 거를 갖고 있다. 없죠? 이산화탄소가 나와야 돼요. 10번. 어때요? 여기 지금 보면은, 어디에서? 포유류 동물에게 있어서, 이 중추가 훨씬 이산화탄소에 덜 민감하대요. 어디 안에서? 체액 안에서. 누구보다? 다른 포유류 동물보다. 자, 그러면 지금 앞부분에 이미 뭐가 나왔어요? 앞부분에서 이미 이산화탄소가 나왔죠. 자, 그러면 그 나왔던 부분에서 지금 D번이나 E번을 봐도 언급 자체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럼 얘는 당연히 정답 몇 번이다? 아, D번일 수밖에 없네. 이렇게 끝나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다 읽는 게 아니다. 주어진 문장 삽입을 파악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전후 관계에서 내가 파악한 부분이 나오는 게 있나? 요거를 한번 눈에 띄는지 한번 검토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뭐 인물 화자의 전환, 뭐 장소의 전환, 시제의 전환 이런 걸또 공부를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제대로 실제 문장 삽입을 전문적으로 배울 때 하도록 하고 정답 4번이라고 말씀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번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의 발견으로. 자, 일단은 그의 발견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앞부분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적어도 앞부분에는 발견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그죠? 다시 한번 뭐에 관한 내용이 윗내용에 있어야 된다? 발견이라는 부분이 위에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많은 부족들이 커피 베리를 이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뒤에는 부족들이 이 베리를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했으니까 그 사용했던 내용들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뒤에 나올 내용은 커피 베리를 사용했던 그런 부분들이 아래에 나와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도 보는 거예요. 자, 앞부분에서 Discover Read라는 부분이 있는데, 자, 지금 보시면 발견됐다라기보단 여기서 뭐예요? 관찰이 되다라는 부분이죠. 그죠? A번 앞에는 결국에 덤불이 발견이 된 거예요. 결과가 아니죠. 자, 그 다음에 B번 앞에서도 마찬가지죠.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근데 C번 앞에서 어때요? 10번 앞부분에서 발견을 했죠. 그가 스스로 베리를 이제 시도하려고 했대요. 그러니까 먹는다라고 표현을 할게요. 먹으려고 했을 때 발견했어요. 뭐가 있다? 그는 또한
각성했으며 에너지가 넘치더라. 자, 일단은 뭘 찾았다? 발견을 찾았다. 예를 들어서 이 에티오피아의 부족에 있는 구성원들이 에너지 부스트를 생산하기 시작했대요. 이런 베리를 동물 지방과 혼합하면서. 자, 그러면 지금 뭐에 관련된 게 나온 거예요? 커피베리의 이점을 사용했던 용례가 나왔죠. 따라서 아, 정답은 어디 들어간다? 10원에 들어가겠구나.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다행인 게 아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문장 삽입은 요 정도면은 난이도가 건대와 비슷한 수준으로 쉬운 편이고요. 우리가 문장 삽입이 어려운 학교는 뭐 중앙대학교 그리고 한양대 정도가 난이도가 확실히 어렵죠. 자, 어쨌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번부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아이디어. 를 물어보고 있네요. 자, 지금 첫 문장에서 서포즈가 나왔습니다. 서포즈가 나왔는데, 자, 우리가 서포즈라는 부분의 기능이 뭐예요? 서포즈의 기능이 뭐지?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서포즈, consider, imagine 라는 단어가 문장 가운데 나오면은 앞문장을 부연 설명하는 역할을 담당을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Suppose라든지, 또는 Consider이라든지, Imagine 같은 경우가 문두에 나올 경우에는 상황 예시의 역할을 합니다. 다시 한번 무슨 기능이다? 상황 예시다. 자, 상황 예시라는 거는 우리가 그래서 중심 소재 정도는 제공해 줍니다. 됐습니까? 자, 많은 종들에서 일어났던 분자라는 게 있어요. 그걸 가정해 보래요. 이거 뭐 문법적으로는 틀렸죠. 이거 여기에 월이 아니죠. 뭐 워즈가 나와야 되는데 뭐 이거 왜 나온지 왜 이렇게 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어쨌든 그리고 그의 구조가 천천히 변했습니다. 유전적 변이 때문에 같은 비율로.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냥 읽고 바로 넘어가는 게 아니죠. 머릿속으로 뭐가 돼야 돼? 이게 정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 지금 머릿속에서 정리를 하게 되면 이 글은 뭐에서 변이로 인해서 결국에 누가 분자라는 게 변화하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아,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어야 되겠구나. 자, 그다음에 두 종은 같은 조상으로부터 왔었대요. 그런 이제 두 종이 같은 형태의 분자로 시작을 하지만, 벗 이하가 중요하죠. 시작을 하지만 그들이 서로 갈라지고 또 조상으로부터 갈라지면서 변이가 그것을 변화시킬 거래요. 계속해서 변이가 분자를 변화시켰다 이건데, 자, 중요한 부분 누구? 덧스죠. 현재 다른 종들의 이런 분자의 현재 구조를 비교함으로써 목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과 값이 중요하죠. 우리는 측정할 수 있다. 이런 창조물들이 얼마나 유전적으로 다르고 얼마나 시간이 많이 지났는지 뭐 이래로 그들이 갈라진 이래로. 아, 결국에는 지금 이어서 또 뒤에 누가 나와요? 부연 설명으로서 예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읽진 않아도 되겠죠. 그리고 결국에 우리가 주제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 결국에 우리는 그들이 얼마나 다르고 또 얼마나 시간이 경과되었는지까지도 다알 수가 있구나. 라는 부분이 이 글에 뭐가 되는 거예요? 주제문이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선택지를 보면은 지금 1번 분자의 오늘날의 구조가 두 종으로부터 공유된 것은 시간이 경과된 것을 보여준대요. 뭐 일단은 이 부분이 덫에 있었으니까 보류. 자, 그다음 2번 분자가 같은 비율로 발전합니다. 이건 발전하는 게 아니에요. 발전하는 글이 아니다.
자, 3번. 부적절하다? 이건 모르겠고. 4번. 몇몇 종들은 같은 종으로부터 진화해 왔습니다. 자, 여러분. 4번이 정답으로 고르는 수험생들이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4번은 틀린 이유가 뭐예요? 중심 소재가 없죠. 중심 소재가 없습니다. 이 글은 중심 소재가 분자이죠. 근데 4번은 중심 소재 자체가 언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애초에는 정답 자체가 될수 없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나 아마 분명히 4번 선택지를 정답으로 고른 수험생들이 있을 것 같다. 중심 소재를 잡질 못했던 것이다. 5번. 다른 종들이 진화론적인 방법으로 가기 시작한대요. 딱 봐도 주제문과 너무나 거리가 멀죠. 정답은 몇 번이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구나.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를 풀었을 때 정답의 1번이 막 바로 떨어지는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나마 더스 이하에 나와 있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나머지를 읽어보니까 정답은 1번이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거죠. 자, 17번에서 18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번과 18번은 이미 성균관대에서 출제를 했었던 지문이기도 하죠. 자, 먼저 이 글의 유형 같은 경우에는 글의 제목과 그리고 지시 대상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문단의 개수를 봤을 때몇 개요? 2개 정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글의 기준점을 잡으려고 한다면 글의 기준점에서는 자, 어차피 주제 문항도 있고 지시 대상이 있다면 굳이 우리가 첫 번째 문단 읽고 두 번째 문단까지 다 읽어야 될까요? 그럴 필요가 없죠. 주제 문항이 있고 지시 대상이 있는데 하필 걔가 두 번째 문단에 있다. 그러면 우리가 빈칸 완성이 아니더라도 지시 대상도 마찬가지로 글의 기준점의 역할을 제공해 줄수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문단을 기준점으로 주제문을 잡을 수 있다면 잡고, 만약에 잡질 못할 경우에 우리가 첫머리로 가는 거죠. 봅시다. 잼으로 모두 시작을 할 때요. 자, 2000년에 상황 예시죠. 전문가가 연구하였습니다. 자, 진짜 이게 할 말이 없는 게, 자, 지금 여기 잼으로 시작했는데, 결국에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 하는 말은 연구밖에 없어요. 그죠? 연구, 끝. 우리 결과가 중요한 거잖아요. 자, 일단, 연구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의 머릿속에서는, 아, 이 글은 실험, 연구, 조사에 관한 글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겠죠. 자, 특히나, 실험, 연구, 조사 같은 경우는, 우리 주제문이 있을 때 뭐가 주제문이 돼요? 실험의 결과값이 연구조사 값이 뭐예요? 주제가 되죠. 됐습니까? 자, 어느 날 시장에서 그러니까 마트에서 고객이 디스플레이 테이블을 봤대요. 24개의 잼이 놓여 있던 거죠. 자, 그 스프레드를 시식하는 쇼핑객이죠. 정답 18번에 4번 바로 나오고 쇼핑객들은 1달러 정도의 쿠폰을 받았어요. 어떤 잼이든 간에. 자, 또 다른 날에 지금 과정입니다. 고객들이 비슷한 테이블을 봤어요. 뭐를 제외하고 6개의 잼만이 진열되어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첫 번째 사례에선 24개고, 두 번째 사례는 6개죠. 자, 그 다음에, 더 많은 디스플레이가 많은 흥미를 끌지만, 벗 이하가 중요하죠. 끌지만, 자, 시간이, 그러니까 구매할 시기가 왔을 때,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많은 선택을 이제 디스플레이 보는 사람들은 10분의 1 정도만 살것 같다. 디스플레이가 별로 안된 겁니다. 자, 결국에는 여기서 시사하는 건 결과값이 뭐예요? 아, 선택의 폭이 많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따라서 글의 주제문으로서 우리가 적절한 것은 몇 번? 더 많다고 해서 더 좋은 게 아니다라고 말을 할수 있는 정답 4번이다.
자, 18번에서도 정답 몇 번이었어요? 4번이었죠? 자, 19번과 20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글의 유형부터 보게 되면은 글의 유형은 글의 제목과 그리고 빈칸 완성이 있습니다. 문단의 개수는 하나이죠. 그렇기 때문에 빈칸 완성의 정답이 도출되는 부분까지가 우리는 글의 기준점으로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글의 제목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우리의 조상이 발견했던 무드의 첫 번째 기술은 언어였습니다. 자, 일단은 중심 소재로서 언어를 던져줬네요.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언어를 활용합니다. 인위적으로 행복을 유발하기 위해서. 이거는 어떤 방법이 아니래요? 명백하게 유전적인 베네핏은 아니래요. 자, 혹시 여기서 혹시 느껴지는 게 혹시 있을까요? 이 문장에서 쓴 화법이 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중심 소재 말고 지금 여기서 쓴 화법이 뭔지를 아는 사람. 본인이 만약에 알고 있으면 저한테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지금 여기서 쓴 화법이 있어요. 영어에서 정말 많이 쓰는 화법입니다. 10초의 시간을 드릴게요. 이게 도대체 뭐를 시사하는 건지. 자, 이 문장은 흑백 논리죠. 자, 지금 구조로서 표현할 때는 어떻게 표현했어요? 그냥 문장을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동격으로 표현했죠. 동격으로 표현을 했는데 결국에는 부정이 들어가 있었죠. 그럼 결국엔 여기서 정리를 하면 앞부분에서 인위적으로 행복을 유발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근데 이게 뭐가 아니에요? 앞부분에다 할까요? 뭐가 아니라 유전적인 이익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자, 제가 아래다가 이렇게 해줄게요. 이게 왜 흑백 논리가 되는지. 자, 보시면 이게 만약에 내용일치 파트에 막 수록이 돼 있다면 당연히 문제를 만들죠. 당연히 내는 거예요. 왜? 자, 지금 보면 유전적인 것과 이게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와 대조될 수 있는 선택지가 있어요. 누구? 인위적인 거. 됐습니까? 유전적인 게 아니라 인위적인 거. 이게 후천의 값이잖아요. 선천과 후천이 지금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기출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런 문장이 다른 글들이 나왔을 때 흑백 논리라는 걸알수 있는가? 이런 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 내용 일치에서는 제가 만약 출제를 한다면 이거 무조건 냅니다. 됐습니까? 자, 어쨌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행복을 유발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세 가지가 언급을 했어요. 뭐 위로가 있고 즐겁게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벤팅, 벤팅이 표현하는 거죠. 말하는 게 있어요. 자, 이첫두 개는 hear이요. 듣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고 마지막은 화자가 이점을 받을 거래요. 자, 그 다음에 저는 여기까지만 해도 이 글은 행복을 유발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으로서 열거를 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 지금 보시면 우리의 조상은 아마도 서로서로 뭐할 것이다? 위로를 할 것이다. 허그와 애무를 가지고 뭐 하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말하는지를 배우기 전에 그러나 자 일단 여기도 동그라미 일단 언어가 발명이 된다면은 언어가 발명이 된다면 그들은 새로운 위안을
찾을 거래요. 뭘 제공함으로써? 공감과 충고의 말을 제공함으로써. 그리고 그렇게 할 때, 그들은 뭘 발견해요? 글이라는 게 강력한 항우울제구나. 이러한 프랙티스가 너무나 오랫동안 주변에 있어서 지금은 거의 본능적이래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기분이 다운되는 친구를 만나면은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뭐 하도록? 벗어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또한 글이 어때요? 열거죠, 열거. 또한 본능적으로 우리 스스로 같은 빈칸을 administer, 무슨 뜻? 약물을 주입하다, 투약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일단 빈칸은 약물과 관련된 단어가 나와야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컴마 ing죠. 자, 여러분 분사구문은 빈칸의 몇 퍼센트 근거로 활용이 된다? 분사구문은 빈칸의 200% 정답에 관한 근거다. 이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whisper, 속삭이면서. 격려의 말을 우리 스스로에게 속삭이면서. 그러면 결국 언어에 관련된 게 들어가야 되죠. 자, 따라서. 지금 20번의 빈칸은 누가 들어가야 돼요? Administer. 약물과 관련된 게 들어가면서도 언어에 관련된 게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럴 수 있는 선택지가 몇 번이었어요? 20번의 정답? 1번이죠. 그죠? 언어 있고, 약물 있고. 정답 1번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만 있는 거죠. 기준점은 여기가 이제 그만이다. 됐습니까? 자, 사실 이 글을 이야기할 때, 처음에는 위로와, 그 다음에, 처음에는 위로와 즐겁게 하는 것과 표현하는 게 있었는데, 이제 글을 전개하는 걸 보니, 다 뭘로 인해서 위로에 관련된 것만 나아가고 있었구나. 됐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항우울제였다. 자, 이런 식으로. 결국엔 글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 위로에 치중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여러분이 19번을 봤을 때, 제가 오늘 서두에서 이런 이야기를 아마 했을 거예요. 19번에 정답 4번을 한 학생들이 분명 있을 것이다. 자, 그런 이유가 뭐 때문이다? 새롭게 발견된 베네핏이라고 했다면은, 만약 이게 정답이 되려면, 무엇이 나와야 돼요? 새롭게 발견된 언어의 이점이 제목이 되려면, 위로와 즐겁게 하는 것과 표현하는 것에 관련된 내용들이 균형을 맞춰서 나와야 되겠죠. 하지만 그 부분은 도입부에 불과했고, 우리는 결국 뭐에 취중이 돼서, 위로와 위안에 취중해서 글이 나왔단 말이에요.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 5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아마 학생들이 틀리다면은 몇 번으로? 4번을 아마 오답으로서 고르지 않을까. 근데 4번이 아니다. 몇 번이다? 5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21번과 2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유형을 보시면 글의 주제와 빈칸 완성과 문장 삽입 이렇게 나눠져 있죠. 문단의 개수는 몇 개예요? 2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글의 기준점을 잡을 때는 우리 문장 삽입도 글의 기준점의 역할도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빈칸 완성도 글의 기준점을 가질 수 있죠. 자, 둘중 하나의 정답이 나오는 부분까지가 글의 기준점이 될수 있겠죠. 자, 일단 주어진 문장을 한번 파악해 보면, 그들은, 자, 일단 그들이 누군지 일단 볼수 있어야 되겠고, 그들은 우연한 어떤 환경에 반응을 한대요. 그리고 어디에 달려 있어? 환경의 좌우가 된대요. 다시 한번. 환경의 좌우가 된대요. 자, 여기서 혹시, 근데 뒤에 나올 내용들은 뭐가 나와야 돼요? 환경에 관련된 게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환경과 비슷한 거.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여기서도 하나의 사고력을 질문할 건데, 환경의 좌우가 되더라라고 했을 때 여러분 혹시 떠오르는 생각이 있을까요? 이게 반사적으로 떠올라야 되는데.
10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여기서 혹시 생각이 드는 게 있다면 뭐가 생각이 나는지 저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10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떠오르는 게 없어요? 자, 우리는 환경이라고 했을 때 제가 정말 많이 언급을 하는데 후천이라는 걸 언급을 하죠. 자, 우리 후천이라는 것과 어울리는 값이 뭐예요? Running, Training, 그 다음에 Surrounding, 환경이죠, 환경. Customs,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연습을 뜻하는 practice 그리고 acquire read 이런 단어가 다 뭐예요? 후천에 관련된 값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환경과 유사한 말이 뒤에 나와야 되면서 우리는 앞에 대의가 누군지만 알면 되겠죠. 자, 본문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요 후천에 관련된 값에 여러분 이후에 리뷰할 때 메모해 두세요. 정말 많이 중요합니다. 자. 첫 문장 보시죠. 알고 있냐? 인간과 동물 사이에는 차이점이 거의 없대요. 극소수 차이점이라고 했으니까 차이점 거의 없는 거 알고 있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Whether you watch the family dog. 자, 이런 동물들을 보든 뭘 하든 you will see 당신은 볼 겁니다. 그들은 본질적으로 같다는 거예요. 그들은 먹고 자고 피난처를 또 추구하고 기른대요. 이런 모든 것들을 뭐라 불러요? 빈칸이라 불러요. 아마 similarity라고 해서 유사성으로 가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같다라는 것 때문에. 자. 이 한번 조금 더 볼게요. 왜 정답이 5번인지. 자, 그래서 그러한 것으로 그들은 살아간대요. 자, 이런 유사성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사실 본능이라는 게 바로 나와야 되긴 하는데. 자, 그들의 유일한 목적은 생존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트레인하는 것은 쉬워요. 자, 사실 저는 이 문제를 풀면서 느꼈던 게 여기 대의가 여기 보시면 계속 대의라는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런데 두 번째 이어질 때 언급하기 시작한 게 뭐예요? 이때부터는 뭐밖에 안 나와요? We. 그 대상 자체가 이미 바뀌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지금 우리가 후천을 찾으려고 했는데 그게 뭐가 있어요? Train. 따라서 정답 몇 번이다? 아, A번이 정답이겠구나. 이렇게 봐야죠. 됐습니까? 자, 일단은 주제문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하는 건 우리 거의 차이 없어. 이걸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How are we any different?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다를까? 자, 이렇게 또 질문했습니다. 이제 유사성 이런 것보다는 이제 뭘 말하는 거예요? 다른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뭐 같은 부분과 또 역할을 가졌는데, 그리고 우리가 또 같은 니즈도 가졌대요. 뭐 생존의 본능, 여기서도 계속 뭘 말하고 있어요? 본능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뭘 말하는 거였다? 본능을 말하는 거더라. 그 다음에, 다른 동물과 마찬가지로 사실 like 같은 경우는 내용 일치 문제가 있었다면 근거기 반응이 충분히 나오기 좋죠.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행복에 반응을 한대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환경의 좌우가 된대요. 아마 이거 실수로 C번 가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B번이라든지. 근데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대상이 잘못돼서 B번, C번 안 된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자, 그리고 우리가 뭐 인정하든 안 하든 우리도 또한 뭐래요?
트라이되기 쉽더라. 그래서 유일한 차이점은, 자, 이제 여기죠. 갑자기 이제 차이점 알려주잖아요, 이제. 유일한 차이점은 우리에게 있어서 꼭 그와 같을 필요가 없대요. 꼭 그와 같을 필요가 없대요. 우리는 뭐 이상? 빈칸 이상이에요. 본능 이상이래요. 그게 뭐다? 우리는 뭐할수 있다?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끝! 이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 보시면 어떤 원리를 쓰고 있어요, 여기서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not a 쓰고 마침표 찍고 주어 동사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제가 흑백 논리라 말씀을 드렸죠. not의 법비와 같은 거예요. 결국에는. 됐습니까? 그죠. 유일한 차이점은 강조 한번 하고. 이런 게 아니야. 오히려 이런 거야. 흑백 논리죠. 여기에 모든 게 집중이 돼 있죠. 얼마나 다른가. 여기가 결과가 쉽죠. 그래서 그러면 첫 문단은 결국 뭐예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은, 이런 걸 우리는 도입부라고 불러요. 도입부. 그리고 여기가 본문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 글의 주제는 우리 인간은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이게 이 글의 주제가 되겠죠. 따라서 21번의 경우에는 정답이 몇 번이고, 그래서 4번이고, 그 다음에 22번은 5번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24번에서 26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글의 유형 같은 경우에는, 글의 유형은 글의 목적과 적절치 않은 어휘 추론과 그리고 내용 일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적절치 않은 어휘 추론의 정답이 나오는 부분까지가 우리가 글을 읽어야 되는 부분으로 기준점을 잡을 수 있겠죠.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빈칸 완성만이 뭐가 아니다? 글의 기준점을 제공해 주는 게 아니다. 우리 글의 기준점을 제공해 주는 거에 가장 대표적인 거는, 자, 글의 기준점을 제공하는 요소는 대표적인 게 빈칸 완성인 것 뿐이고, 그 다음에 지금처럼 적절치 않은 어휘 추론이라든지, 또 밑줄 이해라든지, 또는 문장 삽입이라든지 등도 모두 뭘할수 있다? 글의 기준점에 관한 역할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반드시 이런 문항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글을 보면서도 기준점을 나눌 수 있어야 되거든요. 다만, 글은 글의 기준점을 여러분이 읽으면서 나누는 게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 나누도록 알려주는 것도 있다. 자, 지금 문단의 개수가 하나이고, 지금은 적절치 않은 어휘 추론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정답이 도출되는 부분까지가 글의 기준점이 될수 있겠다. 이렇게 봐야죠. 자, 지금 이제 26번에서 여러분은 지금 문제를 보시면 됩니다. 제가 넘기진 않을 건데 26번을 보시면 눈으로 그냥 슥 한번 보는 거죠. 하나하나 읽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눈으로 슥볼때 뭐가 많다는 게 눈에 들어오는 게 있어요? 시기가 눈에 많이 들어온다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다시 한번 26번에서 우리가 느끼는 거는 시기가 많이 눈에 들어오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접근하기 전에는 내용일지에서 선택지에 이런 시기가 많다는 걸 통해서 아, 이 본문이 주제 기반이라기보다는 뭐의 확률이 높다? 본문에서 시기를 활용한 문제를 출제하는 확률이 높겠구나. 근거 기반형 확률이 높겠구나.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글을 주체적으로 문제를 풀이한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본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보도록 합시다. 지금 이런 사람이 주장하였습니다. 인물이 중요한 거 아니죠. 인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이 중요하죠, 항상. 자. 노트르담의 대성당은요,
12세기 말에 건축된 것으로. 자, 일단은 시기가 나왔으니까 동그라미. 12세기경에 건축된 것으로. 처음부터, from the very beginning, 처음부터 Flying Buttress라는 시스템에 의해서 지탱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은 하이픈 하이픈 빼겠습니다. 이런 거. 지금 우리가 이런 정의적 설명이 중요한 거 아니니까. 이런 버트리스가 더 높은 버티드 빌딩, 아치형 건물의 건축을 더 얇은 벽으로, 그리고 또 내부 서포트로 가능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랬던 것보다. 자, 그러면 지금, 아, 플라잉 버트리스가 뭐를 이런 얇은 벽도 해주고, 이런 서포트도 해주는 거나, 이런 것도 잡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12세기에, 노트르담 대성당이 12세기경에 건축됐고, 이것은 무엇으로? 자, 여기다가 정리할게요. 이것은, 뭔지 모르지만, Flying Buttress에 의해서 지탱되어진, 이런 식으로 우리 정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에 바로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논평가가 주장하기를, 이번에 다른 사람들이 나오는 순간 이 글은 뭐가 되는 거예요? 대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아, 이거 however 역접까지 이미 알려줬네요. 자, 노트르담은 플라잉 버트리스를 가졌어, 안 가졌어? 안 가졌어요. 언제까지? 13세기에서 14세기까지. 이때 없었던 거야. 이때는 플라잉 버트리스가 없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때 이제 뭐가 됐던 거야? 13, 14세기 때 건물을 미학적으로 최신화하기 위해서 제거가 아니라 그때 더해졌겠죠. 그래서 일리미니티가 아니죠. 그리고 어떤 흠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또 다른 누군가는 13, 14세기경에, 13, 14세기경에 경부터 뭐가 플라잉 버틀스가 있음을 시사하는 입장도 있는 거죠. 됐습니까? 아, 이런 입장도 있구나. 자, 제가 지금 왜 얘네들을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선택지에서 시기가 많이 나왔고, 그만큼 이런 거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비록, although 나오면 또 표시해야죠. 비록, 12세기 말에 이런 변이와 혁신이 어떤 노력을, 이러한 논쟁을 해결하는데 노력을 더 복잡하게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우, 다 나오네요. 뭘 말하는 게 가능해? 양측의 네이버와 콰이어가 항상 플라잉 버티스를 가졌다. 아, 그게 논란이 될지라도 항상 뭐는 가졌다는 거예요? 시기가 어쨌든 간에, 그래도 얘네들 항상 뭐는 가졌어? 이런 거 가진 거야. 12세기경 13세기, 14세기 논란이 돼도 뭐가 네이버와 콰이어는 항상 플라잉 버티스를 가졌다라는 것만큼은 팩트야, 이거죠. 이 부분은 충분히 문제로 모을 수 있다. 나올 수 있겠다.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자, 지금 여러분 이걸 보시면 너무 길지만 although라는 부분 여기다 둘까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보시면은 지금 although와 nevertheless라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고 그만큼 문장을 강조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always는 또 뭐예요? 성급한 일반화에도 속해요. 그러니까 이런 논란이 중심이 됨에도 불구하고 성급한 일반화를 쓰면서까지 flying buttress가 있다면은 이건 중요할 수밖에 없죠. 자, 일단 여기까지 글을 읽고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왜더안 읽으세요? 왜냐면 이것도, it is clear now that, 이것도 너무나 중요하죠. 명확하게, 현재 19세기의 페인트 플란서가 제거되었습니다. 라고 했을 때,
It is clear that과 now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까지 읽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그리고 심지어 적절치 않은 어휘 추론에 정답 B번까지도 구했으니까. 자, 보시면 이 글의 주제문은 뭐에 관한 글이에요? 자, 이게 지금 예술적 가치를 설명하는 글이 아니죠. 또 이게 지금 플라임의 역할을 토론하는 것도 아니에요. 노트르담의 투신을 제안하는 것도 아니고 차이점을 말해주는 것도 아니죠. 어디에서 주제문이 나온 거죠? 주제문은 어디에서 얼도우와 네버는 리스를 통해서 주제문이 도출이 됐죠. 12세기경에 건설이 되었든 13, 14세기경에 그렇게 건설이 됐든 말든 뭐만큼은 플라잉 버틀스라는 것은 의견의 여지 없이 있었다라는 것만큼은 지탱해 주는 것. 정답 5번이죠. 자, 25번은 정답 우리 몇 번이었어요? B번에 2번이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노트르담은 12세기경에 건축되었습니다. 괜찮아요. 그쵸? 우리 읽었던 부분이죠?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 2번. 15세기 전에 건축되어진 모든 플라이어가 대체되었습니다. 이건 몰라요. 대체되었는 거 모르죠? 3번. 네이버와 콰이어가 대성당의 주요 부분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읽었던 부분에서 알수 있어요. 그 다음, 4번. 네이브의 낮은 버틀스가 12세기경에 만들어졌어요. 아직 모르죠. 다만, 여러분, 여기서 표시해야 될건 뭐예요? 12세기경. 그죠? 그 다음에, 버틀스가 만들어졌다. 요거. 자, 그리고 5번. 쉐브론은 14세기경에 번창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번창하다라는 이 부분을 우린 뭐라 그러냐면은 반대 사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번창하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반대 사고 활용이 충분히 가능해요. 왜? 번창함의 반대는 뭐예요? 쇠퇴함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반이열 관계가 있는 아이들을 우리 뭐라 부른다? 반대 사고로도 활용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다시 본론으로 돌아옵니다. 자, 명확하게 19세기경에 뭐 페인트와 플랜서가 제거되었는데 그것에 버틀스가 12세기경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그러니까 맞죠? 나왔죠? 12세기경? 아, It is clear now that에서 뭐가 나왔다? 버틀스는 12세기경에 있었던 거 나왔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게다가 열고 당연히 나오는 거죠. 쉐브론은 낮은 층은 쉐브론의 장식을 가졌대요. 가졌는데 쉐브론의 장식은 12세기 말 정도의 특색이었지만 14세기경에는 어땠어요? Out of favor. 인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이가 부족했다는 거죠. 건축학에서. 자, 그러면 14세기경에는 인기가 없었다고 하였기 때문에 몇 번이? 5번이 틀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다. 됐습니까? 따라서 26번의 정답 몇 번? 5번이 되겠죠.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27번에서 28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 유형 같은 경우는 어때요? 빈칸 채우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찰머스의 아이디어. 그럼 찰머스가 누군지가 중요하겠죠? 자, 문단의 개수는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빈칸에 정답이 도출되는 부분 또는 내용의 정답이 도출되는 그 지점이 글의 기준점이 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하죠. 자, 일단 빈칸을 기준점으로 여러분 또 The Arrival of the Long-Awaited First Matrix Movie 아니에요. 빈칸을 기준점으로 어디서부터 읽을 것인가의 기준점을 잡는 게 먼저죠. 눈에 띄는 게 있다면 여러분 혹시 뭐가 보이나요?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어떤 게 보여요? 기준점이 있다면 나는 여기서부터 글을 읽어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디에서부터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기준점 잡기. 본인은 여기서 기준점을 잡았다.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제가 기준점은 정말 큼직큼직하게 나온다 그랬습니다. 자, 눈에 띄는 거. 우리는 우리의 세계가 실재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있을까? 의문점이죠. 물론 오늘날은 훨씬 더 생각할 거야. 모의 현실이 뭐라고? 바이트로 표현될 것이래요. 동굴 벽에 있는 그림자라기보다. 자, 일단은 rather than이라는 것도 우리 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rather than이라는 것도 흑백 논리에 해당하는 겁니다. 지금 이 문제를 통해서만 해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걸알수 있습니다. B rather than A도 뭐에 해당이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흑백 논리가 된다. 자. 자, 그러면 실제를 얘기를 하다가 우리는 훨씬 더 뭐하고 있다? 아, 우리는 훨씬 더 가상현실이 바이트로 표현될 거야. 모의 현실이. 더욱이 열거죠. 뭐를 고려한다는 것보다는 주절이 중요한 겁니다. 뭐뭐를 고려하면 이라기보다 주절이 중요한 거예요. 기술적 진보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뒤에서 사업 추진이 만들어지면서 우리는 훨씬 더 이전의 선례자들보다 빈칸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지금 우리는 모의 현실이 바이트로 표현이 될 거야. 열고를 지금 연결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거기에 더해서 기술적 진보와 자, 여기서 기술적 진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사업이 추진이 된다면 우리는 과거보다 더 어땠을까? 플러스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지금 빈칸에서 다음 중 뭐가 들어가냐라고 했을 때 적어도 이런 거절하다라든지 의심하다라든지 부정하다라는 단어는 들어갈 수가 없겠죠. 됐습니까? 자, 그런데 2번과 5번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죠? 2번은 가상현실이라면 5번은 실제 세계입니다. 지금 이 글은 실제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가상현실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정답 몇 번? 2번으로 가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찰머스가 나와야 되니까. 이러한 세계관의 철학적, 함축적 의미가, 자, 하이픈 빼죠. 이런 의미가 철학자 찰머스의 리얼리티 책이라는 주제래요. 자, 찰머스는 교수라는 거 필요 없죠? 자, 여기까지. 찰머스는 뭐라고 말해요? 우리의 가상의 삶에 대한 사고관념은 디스토피아에 뿌리 깊을 필요가 없다. 또 얘기하죠. Not a 법비죠, 이것도. 흑백 논리를 또 쓰고 있습니다. 그죠? 제가 따로 필기는 안 할게요. 흑백 논리를 또 쓰고 있죠. 그러면서 누가 얘기해요? 찰머스가 이야기를 합니다. 드디어 나오죠. 뭐의 가능성? 가상현실의 가능성은 광범위하답니다. 뭐만큼? 실제 세계의 가능성만큼. 자, 일단은 지금 가상현실 같은 경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광범위한데, 그거를 뭐를 통해서? 원급 비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밑줄 이해를 거의 뭐 물어보는 거죠. 찰머스의 주장은 밑줄 이해나 마찬가지인데, 자, 1번. 우리의 가상현실이 아무나다 아니죠. 그리고 지금 실제 세계를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3번. 가상현실이 플라톤의 개념과 플라톤의 개념, 물론 여러분이 상단을 읽었다면은 플라톤의 개념을 알 수는 있지만 우리는 그걸 모른다고 가정을 합시다. 읽었던 기준점과 다르니까. 4번. 가상현실은 우리의 실제 세계와 비슷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다. 이게 찰머스가 말한 논점이죠. 기업가가 더 많은 돈을 투자를 하더라. 잘못됐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28번 같은 거 한번 보세요. 3번에 지금 보시면은 플라톤의 개념이라고 얘기했었죠. 선생님, 플라톤의 개념을 몰라도 되나요? 그렇죠. 이런 거는 오히려 관련성 없는 데 읽어서 매력적인 오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모르는 게더 좋습니다. 이 문제를 풀때 어떻게 풀었다? 기준점을 찾는 게 중요하다.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29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9번. 빈칸 완성이네요. 그러니까 경희대학교는 빈칸 완성의 배점을 굉장히 높게 주고 있다는 것만큼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만큼 빈칸 문제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너무나 중요한데 그 빈칸 문제와 유사한 학교가 외대죠, 외대. 자, 어쨌든 29번을 보시면 일단 저는 눈에 가장 많이 띄었던 거는 인숄트. 글을 요약하면 됩니다. 자, 이거를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어디? 지금 하단에 요약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만? 지금, 이 정도만 눈에 보면 되는 것뿐이지, 상단을 굳이 다 읽을 필요도 없죠. 됐습니까? 자, 전문가가 주장하기를, 여기서부터 보도록 할까요? 인간의 사회와 의식은, 슈퍼스트럭처래요. 상부 구조라고 부르는 것이래요. 그리고 이게 뭐 위에 있어요? 인프라스트럭처 위에 있는 거래요. 팩토리, 마인, 다른 생산 이런 형태에 관련해요.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니죠. 자, 지금 요약을 하면은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요약을 하면 피라미드가 있는데 자, 이렇게 피라미드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렇게 이제 피라미드가 있다. 그러면 지금 인프라 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인프라 위에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자, 인프라 위에 뭐가 있다? 슈퍼가 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거는 뭐 경제를 뜻하는 거죠. 요렇게 이제 하단이 있으면 상단에 뭐가 있다. 근데 이 슈퍼 같은 게 뭐예요? 사회 플러스 의식 같은 거죠. 요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용어는 직접적으로 철도에서도 받아진대요. 인프라는 열차와 시스템과 관련이 있고, 반대로 슈퍼스트럭처는 열차였대요. 요약을 하자면, 막스에 의하면, 자, 1번, 인간의 정신은 갑자기 미스테리스에? 아니죠. 자, 지금 우리가 나올 거는 요약을 하자면, 하부 구조와 상부 구조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인간의 마인드는 트레인이고, 그게 어디 위에 있어요? 경제 트랙 위에 있는 거죠. 자, 우리 아까 슈퍼스트럭처가 뭐였어요? 트레인이었어요. 그 다음에 그게 그러면 슈퍼스트럭처가 트레인이라면 그게 어디 위에 있어야 돼요? 경제 위에 있어야 되는 거 말이 되죠. 따라서, 자, 이 글의 경우에는 경제 트랙이라는 이 부분이 어디와 같은 부분이고, 여기와 같은 부분이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와 같은 부분이고, 그리고, 위에 나와야 될 내용은, 어디에?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죠. 따라서 그대로 퍼즐 맞추기죠, 이런 거는. 정답은 몇 번이 된다? 그래서 2번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30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빈칸 A번과 B번과 C번 문제를 지금 묻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서두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이 문제만큼은 여러분이 틀려도 합격에 지장이 가지 않는다. 이거 30번 혹시 맞춘 사람? 30번을 맞힌 학생 있을까요? 다 틀리진 않았을 거 아니야. 30번 맞춘 학생? 30번을 틀린 학생. 30번 틀린 학생. 또? 아, 이야기하세요. 틀린 학생. 아니, 이거 다 틀렸네. 아, 한 명도 빠짐없이 다 틀렸네. 자, 미리 말씀드리면, 일단 문제 보도록 하죠. 이거 맞출 수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맞춰, 이거를. 자, 일단은, sum. 여기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무언가를 멈출 거래요. 뭐를? 교향곡에 이런 용기 있는, 그러니까 웅장한이라고 해석할게요. 이런 웅장한 곡을 들을 수만 있다면 무언가를 멈춘대요. 그 노래를 듣기 위해서 길 가다가 멈춘 거예요. 자, 그들에게 베토벤은 순수한 빈칸과 같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우리가 뭔가를 지금 웅장한 교향곡을 듣기 위해서 멈출 정도라면은 베토벤은 순수한 빈칸과 비슷하다 해서 이게 고통이야 아니면 즐거움이야? 톤이 어때요? 무조건 플러스지, 이거는. 그지? 순수한 플러스지. 자, 따라서 지금 1번, 4번, 5번 이렇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어서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자, 다른 사람이라고 했으면 이제 톤이 꺾이죠. 이런 클래식한 음악을 듣는 것은 다소 빈칸합니다. 자, 어때요? 톤이 부정적으로 간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게 뭐만큼이래요? 페인트가 마르는 걸 보는 것만큼이나 빈칸하다는 거를 빈칸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지금 뒤에 있는 부분도 부정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B번의 부정이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무엇을? 컨퓨징이라든지 또는 4번에 이런 슬퍼하는 이런 단어를 고를 거예요. 됐습니까? 이렇게 고를 텐데. 자, 그다음에 이어서 보도록 하죠. 자, 여기 다음에 이런 음악을 견디는 거는 여기 또 나오잖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건 고통이래요. 그다음에 그래서 그들은 공원을 빨리 지나가서 일터로 돌아가고 싶어요.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나 심지어 누군가는 뭐를? 고전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은 멈추는 걸 결정하지 않고 들을 것이래요. 아마도 이런 고통, 그러니까 직장에 늦는 고통은 뭐를 뛰어넘는다? 이런 만족감을 뛰어넘을 것이다. 그리고 아마도 이런 믿음을 가질 거래요. 이런 음악을 즐기고 멈추는 것에. 그리고 오후에 귀중한 시간을 낭비한대요. 그러면 그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다는 것은 부정이니까 당연히 10원에서도 부정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A번과 C번을 푸는 거에는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그죠? 여기까지는 공감하시죠? 자,
자, 그렇게 봤더니, 어이구, 페인, 페인, 페인. 1번과 4번이 다 같은 구조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고민을 하는 거는, 여러분이 이제 GRE에 익숙해지다 보면은 더 디테일함을 살리기 때문에, confusion과 혼란스러운이라는 단어와 슬퍼한이라는 단어의 뉘앙스를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뭐에 더 비슷할까 하다 보면은 아마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4번을 고르게 될 거예요. 왜? 이게 뭐 혼란스러운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 차라리 슬퍼하는 게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막 껴맞추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4번 또는 어떤 학생은 이게 혼란스러운 건가? 두 개가 막 같이 나오니까 혼란스러운 거니까 1번이 아닐까? 5번은 일단 배제야. 근데 잘 푸셨어요. 이거 1번, 4번을 가는 게 정상이지. 절대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5번 알아가지고 문제 푸는 사람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거를 심지어 예를 들어서 이거를 알아서 풀었다라는 거 선생님 그럼 맞췄나요? 저 틀렸죠. 저 이거 모르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95점을 맞았어요. 문제 풀 때. 저도 이제 문제를 풀지 않습니까? 문제 풀고, 뭐야, 이거? 설마 5번이겠어? 에이, 선생님 애들은 아마 이것도 confusion과 one for it 의미 차이 해서 정답 아마 1번, 4번 가겠네. 저도 여러분의 사고관념 풀었을 때 95점을 나옵니다. 선생님, 이거 그럼 100점을 나오지 못할까? 못 나오죠. 왜? 원어민들도 이건 몰라요. 왜? 저는 이 수거를 알아서 풀었습니다. 수거를 알아서 풀었으면 그냥 대단하다라고 이제 웃고 넘어갑니다. 비유법인데 이게 매우 지루한이라는 표현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관용 표현을 알아서 문제를 푼다는 건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고 이거 운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았다라고 해도 그냥 외우다가 어떤 운에 다행히 걸려서 문제를 푼 거지. 이것 때문에 여러분 뭐 문제를 합격이 갈리고 이러는 건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틀릴 거면 어떤 문제를 이런 문제를 틀렸어야 됐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문제는 절대 알아서 틀리는 게 아니다.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문제를 푸셨고 충분히 그 틀릴 만하다. 그러니까 원래 문제를 풀 때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구나. 결국에는 뭐 차이점이 없네. 그러니까 그냥 뭐 이거 아니야?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GRE 익숙해지면은 어감 차이까지 여러분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엔 1, 4번에서 결국 고르게 됩니다. 결국 정답 5번이었지만 이런 건 진짜 출제한 사람은 좀욕좀 많이 먹어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31번 보도록 할게요. 문제 유형을 보면은 내용 일치고요. 문단의 개수는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때요? 성대처럼, 아니, 새로운 온실 설계라는 중심 소재를 아예 던져주죠. 그죠? 온실 설계라는 걸 애초에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주제문에서 벗어나는 건지, 뭐 아니면은 세부 내용 파악을 물어볼 수 있는지, 그런 걸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바닷가에 접근하는 데 있는 이런 뜨거운 사막의 위치에서 새로운 온실 설계가 fresh water과 시원한 공기들을 만들어낸대요. 자, 일단은 중요한 내용이라기보다는 그냥 뭐예요? 이런 걸 만들어내는 내용이 나온 거죠. 끝입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이런 바람을 향하게 되면 무엇이 이런 카드보드의 이런 앞 벽이 무엇을 뜨거운 공기를 시원하게 하고 습기가 차게 만든대요. 뭐 그렇답니다. 그다음에 이러한 차갑고 습기 찬 공기가 식물의 성장을 가속화시켜요. 자, 여기다가 일단 표시. 가속화시키다는 것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속의 반대는 뭐야? 느리다는 거지. 이런 걸 우리 뭐라 부른다고? 반대사고 활용이라고요. 자, 지금 여러분이 글을 읽으면서 느껴야 될게 뭐냐면은, 주제문이라기보다는
세부적인 글들로 내용을 많이 쓰네. 이거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세미콜론. 그러한 이유로 물이라는 거는 나뭇잎으로부터 증발이 안 해. 증발을 안 하는 거야. 아, 그래서 식물이 성장하는구나.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도우가 나왔네. 여러분, 도우가 나오면 어디가 중요한 거야? 주절이 중요한 거죠. 이런 온실가스가 일반적으로 햇빛의 열을 붙잡아둬요. 붙잡아두더라도 2층으로 된 층이죠. 2층으로 된그 층은, 자, 여기 콜론콜론을 지울게요. 2층으로 된 지붕은 가시광선을 허락하지만 태양열을 두 층에서 가둔대요.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그게 아니죠. 어렵다라고 말할 것보다는, 아, 그냥 이런 내용이 나오는구나. 이게 끝이에요. 과시광선을 어쨌든 허락도 해주고, 그 다음에, 뭐를? 가두는구나. 이것만 알면 되죠. 어려우면 이게 어디 나온다? 본문에 어차피 나올 거니까. 자, 이렇게 가열된 공기가, 지울게요. 가열된 공기는 그러고 나서 뭐 한대요? 이런 공기와 혼합을 하더라라고 나오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렇게 함에 따라 눈으로만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거. 제가 지금 주절에만 힘을 두고 있어요. 자, 한번 본문을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뭐 주제문을 잡을 그런 것도 없이 세부적인 내용만 나오고 있죠. 자, 보시면 1번. 역할 자체가 온실가스를 시원하게 유지하는 거예요. 그렇죠? 2번. 2층으로 된 지붕 구조가 식물이 햇빛으로부터 보호해 줄 수도 있어요. 그렇죠. 3번. 가시광선이 온실가스로 허락을 해준대요. 그렇죠. 4번에 이런 금속이 습기를 뭔가 압축시켜요. 이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5번. 가열된 열이 뭐를 온실가스로부터 즉각적으로 내보내진다? 아니죠. 안에 가둔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는데, 모른다면은 어차피 뭐하다? 본문에 나오더라. 그래서 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정답 몇 번? 5번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32번에서 3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 글의 유형은 제목과 글의 어조가 있고요. 자, 마찬가지죠. 두 번째 문단에서 글의 어조를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이두 번째 문단을 기준으로 해서 글을 읽고 주제를 도출할 수 있다면 두 문제를 풀면 되고 도출이 안 된다면은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된다면은 그때 첫 번째 문단을 읽으면 되는 거죠. 절대로 첫 7부터 글을 읽는 게 아닙니다. 자, 보시죠. When, 첫 문장의 두 번째 문단에 when이 나온다는 건 상황 예시를 알려주는 거죠. 이러한 상황 예시의 기능이 뭐예요? 중심 소재를 제시해 주더라. 자, 상대적으로 짧으며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우울증이라는 게 당신을 공격할 때, 자, 중심 소재가 뭐예요? 이 글의 중심 소재는 우울증이다. 최고로 좋대요. 뭐를? 그들을 벽으로부터 내보내는 거를. 그 다음에 뭐 하는 거? 그들을 억제하고, 그리고 제약하는 건 좋대요. 그러고 나서 그들은 짧은 순간만 머무를 거예요. 여기서 그들은 우울증입니다. 자, 당신 스스로에게 이야기를 해라. 다시 우울증이라는 게올 것이다. 그것은 pass away. pass away가 사라지다, 죽다란 뜻이죠. 그러니까 죽을 것입니다. 곧 모함에 따라 늘 그러했듯이, 늘 그러했듯이 다시 사라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그러고 나면 나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우울증에 대한 해결책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했죠. 대처하는 방법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한 거죠. 자, this is especially helpful for people. 사람들에게 특히나 도움이 될 거래요. 어떤 사람? 우울증에 걸렸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라. 우울한 순간들이 늘 있을 거니까 늘 그러했듯이 다시 또 사라질 거야. 그러면 그게 당신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라는 글이죠.
그러면 이 글의 중심 문장도 충분히 나왔죠. 그리고 이 밑줄 친 부분에 대한 글의 어조도 어때요? 다른 선택지에 비해서 낙천적이고 대처하는 방법에 관련돼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 2번과 1번이 되겠죠. 33번에 그리고 하나 더 느낄 수 있는 거 하나 더 있죠, 여러분. 이거 정답률이 이런 건100% 뜹니다. 33번은 글의 어조가 왜 100%의 정답률이 뜰것 같아요? 편입에 1년 정도를 공부를 해보면 적어도 33번에 톤이 바뀌었다는 건 느껴야지. 됐어요? 우리 빈칸을 손풀 때도 동사와 형용사를 물어볼 땐 제가 톤을 제일 먼저 신경 쓰는데 마찬가지죠. 글의 어조에서도 정답은 2번과 1번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4번과 35번 이제 작문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경희대에서 작문이 나온다라고 해서 마치 한양대가 작문이 나오는 그 난이도가 아니에요. 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먼저 어휘는 이건 진짜 아니다. 어휘가 1점짜리죠. 어휘는 애초에 여기서도 느끼는 거죠. 어휘가 파트 1 정도 되는 우리 어휘바이블 파트 1이면 경희대 어휘 다 맞습니다. 2번, 이거 정답률 100% 떠야 되고, 결국에 우린 내용일치만 풀면 되는데, 문단의 개수가 몇 개예요? 3개입니다. 우리가 문단이 3개였을 때, 적어도 우리가 읽어야 될 범위는 어디까지? 3분의 2 정도까지 글 읽고 문제를 풀어야죠. 자, 그런데 만약 정답이 안 나왔을 경우는 우리 뭐 하면 돼요? 그때는 스캐닝을 하면 되죠. 스캐닝을 리딩을 하면 됩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까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당신으로 하여금 얼마나 메타버스라는 게 모호하고 복잡한지를 이해시키는데 도와주기 위해서 여기 an exercise to try 시도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정신적으로 메타버스라는 그 문장 안에 메타버스라는 거를 사이버 스페이스라는 거로 교체해 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일단은 메타버스로 사이버 스페이스를 교체해 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대요. 자, 일단 저는 처음에 주목한 곳은 여기에요. 수치. 왜? 자, 여러분 수치라고 하면은 제가 늘 언급한 학교가 있습니다. 어디? 한국 외대죠. 자, 이건 다 지울게요. 여기 보시면 수치라는 부분이 2번에 보시면 있죠. 객관적 수치, 시점 부사구, 외대를 접수하는 수험생이라면 뭐해라? 주목해라. 그죠? 그러니까 원래는 외대가 이런 걸 굉장히 선호하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시계 90%에서 의미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는 겁니다. 자, 이런 걸 우리 뭐라 그래요? 바뀌지 않는 거예요, 라는 거. 흑백 논리죠. 다시 한번. 지금 이미 글 자체가 어때요? 글 자체를 쓰는 데 있어서 수치도 쓰고 있고, 흑백 논리를 또 쓰네요. 자, 글이 선택지 만들어질 때 원리가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흑백 논리를 쓰고 있다는 거는 또 수치가 나왔다는 거는, 아, 이 글은 주제 기반형 내용일치보다 근거 기반형 내용일치를 낼수 있는 확률이 높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러한 이유로 그 용어가 특정 기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잘 나오네. 특정 기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 오히려까지 있어. 그럼 이거 빼박 무조건 나오지. 어떻게 우리가 기술에 관련하여 상응하는지를 상호작용하는지를 변화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가능하답니다. 전체적으로 구식이 되는 것도 가능하대요. 뭐 한다면? 한때 설명했던 특정 기술이 보편화된다면, 아, 구식도 가능하구나.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여기서 제일 중요했던 거는 뭐예요? 아, 이런 거구나. 상호작용하는 그런 변화이구나. 라는 거를 저는 잡고 가는 거. 그 다음에 변화해, 안 해? 안 하는 거구나. 이렇게도 볼수 있다. 됐습니까? 첫 번째 문단에서 제가 느꼈던 거는 근거 기반형 내용일치로서 출제될 확률이 높겠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단.
광범위하게 이야기하자면 메타버스를 구성하는 기술은 가상현실을 포함합니다. 자, 우리 제가 수업 시간에 정말 많이 이야기를 한것 같은데 인클루드는 앞문장을 모아하는 거, 부연 설명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이픈에 나와 있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죠? 여기서 중요한 건 메타버스는 뭐를 뜻하고 VR도 말하고 증강현실도 포함하는 거래요. 됐습니까? 하이픈이 중요한 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아, 여기 또 잡아야지 그러면. 그러나 또 나오죠. 뭘 필요로 하는 게 아니야? 이러한 공간은 오로지 아, 이거 안 나올 수가 없지. VR과 AR만 평가될 수 있는 거, 접근될 수 있는 것만은 아니래요. 가상현실. 자, 지금 여기도 not A but B죠, 따지면. 가상현실. 그리고 게임 콘솔, 핸드폰도 메타버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 결국에는 AR과 VR뿐만이 아니라는 거구나라는 거죠. 여기는 흑백 논리를 통해서 두 번째 문단은 시사해 준게 끝이죠. 자, 여기까지 읽었을 때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될게 뭐다? 이미 35번을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갈 때, 이거는 근거 기반형 내용 일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낸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우리 내용 일치 문제에서도 이제 이야기를 하겠지만, 근거 기반형과 주제 기반 나눠지잖아요. 여러분, 주제 기반형 내용 일치는 어때요? 애초에 이런 흑백 논리 이런 느낌이 아니라, 주제를 계속 반복합니다. 그런 걸 여러분이 글을 읽으면서 주체적으로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자, 35번을 보시면 메타버스가 사이버 스페이스와 유사하다 나왔죠? 2번도 그렇죠. 흑백 논리를 통해 나온 거죠. 3번 어때요? 이런 건 무조건이지. 온니 아, 이거 정답률 진짜 200% 떠야 됩니다. 이런 거는 정답 3번이죠. 자, 36번에서 8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빈칸 완성, 유의역. 글의 제목이에요. 자, 문단의 개수는 두 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빈칸 완성에 어디, 10번이 있기 때문에 빈칸에 10번에 정답에 관한 근거가 있는 지점까지가 읽으면 되겠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계와 생산과 이런 무역에서 잉글랜드가 오늘날의 시계 산업의 선구자입니다. 자, 일단 이 글의 중심 소재를 잉글랜드를 잡았다면 B로 잡을 수 있는 건 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시계 산업의 선구자. 자, 그 다음에 이어진 곳잘 보세요. 여기서 정확하고 휴대할 수 있는 시계를 생산하는 경향은 완벽하게 뭐에 딱 맞춰졌대요? 증가하고 있는 인구의 니즈와 딱 맞았으며, 게다가 초기 철도의 발달이 촉매제를 영국의 이런 시장 패권을 제공했던 것에서 다 맞았다는 거예요. 언제? 19세기 초반에. 자, 그러면 여기 뭐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오늘날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의 시기는 아 이런 배경이 되었구나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럼 이건 뭐예요? 구체적 진술이 됐겠죠. 이 문장은. 자, 이유가 나오네요. 안정적이며 예측 가능한 철도 운용이 엄청나게 시간을 맞추는 것에 의존하기 때문에 결과가 중요합니다. 시계가 때때로 또는 여기저기에 철도 시스템에 게시가 되었대요. 그러니까 열차 시간표가 우리 지하철 시간표처럼 걸려 있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공학자들이 크로미터를 빈칸하도록 허락해 줬대요. 그리고 전신 서비스가 주기적으로 시계를 연결했어요. 열차에다가. 이 시스템 내내 뭐 하기 위해서? 시계가 계속적으로 정확하게 맞춰지기 위해서. 됐습니까? 결론은 그래서 뭐다? 영국이 선구자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빈칸은 앤드를 기반으로 어차피 톤이 어때요? 플러스죠.
그러면 크로미트 공학자들로 하여금 크로미트 모아도 갈까? 뭐 규제하는 것도 좋고 동시다발 일어나는 것도 좋고 노멀라이즈도 다 좋아요. 첫 번째 빈칸은 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 while이 나오면 누가 중요해요? 주절이 중요하죠. while이 나오면 누가 중요해요? 주절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어떤 사고를 방지해주고 철도 회사가 스케줄을 맞추는 것에서도 다 좋아요. 또한 이게 좋아요. 또한 여행객들이 도착 시간을 예상할 수 있어요. 저런 걸다 예상할 수 있대요. 자, 그다음에 이러한 발달은 무엇을 사회 내에서 시계의 중요성에 대한 시계의 중요성에 인식을 지탱했어요. 따라서 자, 지금 다 토니 플러스죠? 기차 여행을 시계의 수요를 어떻게 했을까? 당연히 증가시켰겠죠. 감소하는 게 아니라. 그럼 1, 3, 4번이 되겠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시계 산업을 보강하였습니다. 자, 그다음. 그러나 톤이 꺾이죠? 결점이 있었어요. 영국의 이 시스템에는 바로 경쟁자에 의해서 이용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잉글랜드의 이런 시장은 오로지 이런 거 동그라미 쳐주시고, 손목, 이게 뭐예요? 수작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탐욕스러운 이런 장인들, 그러니까 돈만 벌려고 하는 그런 장인들은 소수의 기술을, 수익을 벌었던 이런 탐욕스러운 장인들은 이런 기계화를 뭘로 이제 여겼대요? 위협으로 여겨서 기계를 사용하는 거를 로비했어요. 반대하는 데 로비를 했다는 거야. 결과적으로는 영국의 시계는 여전히 오늘날이죠. 오늘날에도 뭐하다? 생산하는데 값이 비싸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국이 뭐해서 이런 기계화에 빈칸하는 반면에 여러분 아까 우리 기계화에 대해서 어땠죠? 부정적이었죠?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 1번, 3번, 4번에서 부정적인 걸 뜻할 수 있는 건몇 번밖에 없어요? 결국에 4번밖에 없다. 쉽게 정답이 도출이 되네요. 자, 그 다음에 37번과 8번에서 아 이거 너무 쉽지. 이거 단어가 너무 이거 다 맞추셔야 됩니다. 나중에 탐욕스러운은 그리고 여러분 올해 시험에 나올까 안 나올까? 이거는 편입이라는 제도가 없어지지 않는 한 무조건 나오는 단어예요. 탐욕스러운은. 아시겠죠? 예, 제가 그냥 하나의 썰을 이야기해주면은 과거 영국인을 의미할 때 표현했던 그런 단어들이 탐욕스러운 또는 여러분 인색한 구두쇠의 방탕한 이런 단어 동의 어때요? 되게 많죠. 비난하다, 거만하다 이런 단어 되게 많죠. 그런 단어들이 사실 영국 사람들을 표현할 수 있었던 다양한 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하게 단어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의 동의어가 많으니까 이런 단어를 시험에 낼 때도 좋은 거죠. 어쨌든 그렇다는 겁니다. 38번 타이틀 뭐예요? 영국이 시계 산업에 있어서 뭐 했다? 최고다. 끝. 몇 번? 3번이죠, 3번. 정답 쉽게 나오고. 이게 뭐 몰락이냐, 기계화냐, 뭐 시간의 중요성을 말 이런 것도 아니죠. 철도 체계 발달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결국에 영국 시계 산업의 역사를 말하는 글이었다. 정답 3번입니다. 마지막 39번에서 40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단의 개수는 두 개이고요. 내용 일치와 그리고 밑줄 이해가 있습니다. 그러면 글의 기준점이 될수 있는 거는 밑줄 이해가 첫 번째 문단에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문단을 기준으로 내용 이해를 풀고, 그 다음에 내용 일치를 풀면 되겠죠. 만약에 내용 일치가 풀리지 않을 경우에는 뭘로 스캐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항상 내용 일치 문제가 있을 때는 이 글이 주제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근거 기반을 말하는 건지 주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 절대 까먹으면 안 됩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본주의는 임팩트 있는 혁명을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일단은 중심 소재가 뭐예요? 자본주의입니다. 우리 경제 시스템은 자본주의죠. 뭘 넘어서야 돼? 어우, 벌써 당위성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이런 거 되게 중요한데. 뭘 넘어서야 돼? 자, 비욘드 A to B. 뭐라고요?
비욘드 A to B. 자. 여기서 비욘드라는 거는 from A와 같은 표현이죠? 프로핏을 만드는 걸 넘어서서 어떤 사람들과 플래닛, 행성의 발달을 만들어내는 것을 포함한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사하는 건 이거죠. 정리를 하게 되면 결국에 자본주의는 뭐예요? 요거는 경제 시스템이에요. 이거는 뭐가 필요하다? 이윤뿐만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를 필요로 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글의 주제가 뭐니? 라고 생각하면은 지금 뭐를 통해서? 니드를 통해서 from A to B를 활용해가지고 나온 거죠. 비욘드 A to B를. 자, 이러한 변화는 누굴 받는 거예요? 앞부분을 받는 거죠. 제가 여기에 동그라미 칠게요. 비욘드와 투에다 표시를 할게요. 그리고 그게 누구예요? 이러한 트랜지션은 세 가지 멈출 수 없는 동력에 의해서 움직인대요. 그첫 번째 동력이 뭐예요? 소비자와 그런 재능의 가치에 대한 변화래요. 뭔진 몰라도 일단은 가치의 변화. 자, 그것이 그들라의 검. 자, 여러분 이것도 알아두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주절과 이렇게 분사구문이 있을 때이 분사구문이 이해가 안 돼도 결국에 그게 뭐예요? 주절과 같은 값이에요. 그러니까 그들로 하여금 해로운 회사와 브랜드로부터 drawing away, 벗어나게 함으로써 뭔지 모르겠다. 그게 뭐다? 가치를 변화하는 거다. 이거잖아요. 자, 가장 똑똑한 마인드를 가진, 그러니까 따지면 사람이죠, 사람. 가장 영리한 사람들은 기업을 위해서 일하기를 원한대요. 어떤 기업? 우리가 직면한 문제점에 해결책을 제시하는. 아, 그러면 여기서도 우리는 어떤 걸 원한다? 문제점에서 해결책을 제시하기를 원하는 곳에 일하기를 원한대요. 투자자는 알아야만 합니다. 전문가가 나왔네요. 전문가가. 자, 이러한 강력한 트렌드를 알아야만 하고, 그 트렌드가 뭐예요? 비욘드 A투비죠. 그리고 함축적 의미도 이해해야 합니다. 뭐를? 수익성 있는 투자에 관해. 그게 뭐예요? 이윤 플러스 알파죠. 자, 지금 여러분 이 글을 읽을 때는 어때요? 이 글을 읽을 때는 여러분이 글을 읽을 때 흑백 논리니 뭐니 이런 근거 기반형을 쓰기보다는 이 글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뭐를 쓰고 있어요? 주제를 나열하는 거 보이나요? 이런 거는 내용 일치를 여러분 문제 풀때 애초에 생각할 때 뭐라고? 주제 기반형으로 문제가 나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자, 40조 달러 이상을 ESG 투자해서 40조 달러 이상은 지금 흘러 들어가는 중이래요. 그게 뭐를 목표라고 했어요? 임팩트를 달성하려고 하는 거래요. 뭐 외에도 외에도 여기도 마찬가지죠. 비욘드 A2B를 다르게 쓴 거죠. 여기 비욘드 A2B를 다르게 쓴 거죠. 그렇죠? Profit 외에도 Impact래요. 이게 From A to B죠. Beyond A to B. 자, 이것은 전문가들의 자본 절반에 해당하는데요. 그게 너무나 커서 플래시한 건 아니래요. 그러니까 눈 깜짝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거죠. 플래시. 정답? 플래시된 거. 동의어 외우는 게 아니에요. 눈 깜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건 뭐예요? 일시적인 게 아니라는 소리죠. 그러면 정답? 4번이죠. 39번. 자, 단순히 뭐가 아니다? 단순히 내용일치에 대해서 그냥 어디 뭐 숨은 그림찾기 이런 게 아니라 그랬어요. 이거는 주제와 벗어난 걸 고르를 수 있어야죠. 자, 1번. 경제 시스템 중심 소재네. 프로핏에만 있어야만. 아, 100점 1점짜리 줘야지 이런 거는. 3.7이나 주고 있어 이거를. 그거 너무한 거 아닌가? 다른 내용일치 한번 배점을 보면은 내용일치에 대한 배점은 3.7이네요 이게. 참 이거 진짜 정답 1번 바로 나오죠? 네, 됐습니다. 따라서 저희 1번과 4번으로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지금 그러면 제가 이 글을 읽었을 때
굳이 어디를 읽지 않았어요. 두 번째 문단을 읽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에게 시사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제가 지문을 읽을 때, 하 읽지 않고 문제를 풀죠. 그랬을 때, 여러분이 느껴야 되는 부분은, 아, 시간이 90분이면 정말 많습니다. 이 학교는. 정말 많은데, 그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문을 봤을 때 굳이 다 읽을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면 70분이 채안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이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이 지문을 50분 정도 만에 뭐 예를 들면 풀었다.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남아요? 40분 정도 더 남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는 60분 만에 딱 정확하게 풀었다. 얼마가 남아요? 30분이라는 시간이 남아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이, 아, 나 이거 논리가 조금 안 됐던 거 다시 한번 볼까? 독해가 좀, 이 문제가 좀 어려웠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 그런 시간들을 추가적으로 소요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 점검 끝났구나. 그 다음에 이제 마킹을 해야 되겠다. 중간에 뭐 본인 이거 체킹했다고 정답 막 바로 이러면 안 돼요. 경희대 같은 학교는. 그렇게 문제를 풀어야 돼요. 자, 이와 유사한 학교가 어디가 있죠? 성균관대가 그렇죠. 50문항에 90분이죠. 이화여대가 40문항에 100분이죠. 세종대학교가 60문항에 80분이었나? 100분인가? 엄청난 시간을 줍니다. 그런 학교들에선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되셨죠? 자, 그래서 절대로 시간이 많이 준다고 해서 끝까지 읽고 그렇게 푸는 거는, 여러분, 그거는 연습할 때도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2022학년도 경희대학교 편입 기출 분석을 마무리 짓도록 하고, 다음 학교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